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. 노래가 하나하나가 다 사랑 이별을 통해 이제 20대를 벗어나는 30대 장우영의 어떤 냄새가 깊게 짙게 들어간 것 같아요. 음악을 이렇게 이런 어떤 힙합 같으면서도 비밥 같으면서도 뭔가 펑키하면서 펑크 음악의 느낌들이 있고 아주 소울풀한 이런 음악들이 너무 좋아요. 네. Brazil loves you, 오빠. 와, 브라질 안에 또 많잖아요. 어디 살아요, 다들? 브라질에서 제 인스타를 보고 있나요? 엄청나네. Waiting for you. Where are you? 네. 회사에 들어온 지 10년이 좀 넘었네요. 네. 올해 9월 4일이 되면 우리 진짜 10년 된다. 그죠? 대만. 홍콩. is here too. 뭐예요, 안 자고. 말레이시아. 서울. 아. 베트남, 터키. Hi, Turkey. 잠깐만, 오늘은 또 뭐가 공개되나요? 뭐가 공개되는 게 있나? 제 스케줄 잘 몰라요. 뭔가 되지 않을까? 아닌가? 늦었습니다. 한국은 지금 잘 시간이에요. 11시 32분. 자야 됩니다. 자, 우리 아까 뚜까지 얘기했죠. 네. 그리고 Don't Act라는 노래는 레게 음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네. 베이스 어떤 리듬이 레게 음악인데 너무 이렇게 딥하지 않고 아주 또 사랑 이별 얘기겠죠. Don't act. 네. 그렇게 행동하지 마. Don't act like that. 약간 이런 느낌이죠. 아, 그 노래도 엄청 좋아했어요. 그 노래도 진영이 형이 엄청 칭찬해 주셨어요. 엄청 트렌디하고 세련됐고 그거 엄청 칭찬해 주셨어요. 저도 그 노래 엄청 좋아하고 특히 그 음악에 제가 프리스타일로 춤추는 걸 너무 좋아요. 춤을 계속 추고 싶게 만든 음악인 것 같아요. 하지만 타이틀은 뚝입니다. 뚝에 안무가 있는데 그 안무는 사실 비공개고요.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뚝의 안무가 나와요. 네. 나오고 그리고 맘껏이라는 노래는 이제 헤어지고 이제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. 마음껏은 만든 지 1년 반 2년 넘었나? 네, 꽤 오래됐어요. 뉴잭 스윙이라는 장르죠. 예전 이제 바비 브라운 이런 분들의 음악 스타일일 수도 있고
어떻게 보면 마이클 잭슨의 색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. 그리고 예전에 듀스 선배님들의 음악의 느낌 날 수도 있어요. 고잉고잉이라는 음악도 그렇고요. 노래도 그렇고. 춤추는 사람들은 그런 장르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. 네. 뭔가 이 피를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장르의 특색이. 그리고 이제 얘들아라는 노래는 사실 제 마음속의 타이틀이에요. 네, 제 마음속의 타이틀인데 조금 더 많은 분들과 교감하고 싶어서 네,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제 음악을 전하고 싶어서 좀 욕심을 내려놓고 수록곡으로 넣었어요. 얘들아는 아마 들으면 충격일 거예요. 분명히 다들 이럴 거예요. 야, 이게 장우 형인데 할 텐데. 그거는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럴 거고. 아무튼 그냥 난리 나요. 네, 난리 납니다. Fantastic. 난리 납니다. 그리고 Parshot. Parshot은 이제 일본에서 작년에 일본에서 나왔던 음악인데 저는 항상 그 곡 작업을 할 때